이건 뭐 태평양만 하겠는데요. 처음에는 그걸 보고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뭐 세수대 같다 이렇게 세수를 한다고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웅장하게 등장하는 오늘의 선수, 아니 칼국수. 세상에 이렇게 큰 칼국수는 또 처음 봤네. 진짜 세수대 칼국수 맞습니다. 어디 가서는 이렇게 주문들을 못 봤어요. 어떻게 다 먹어요? 거대한 크기, 압도하는 비주얼, 거기에 꽉 들어차 있는 푸짐한 해물들까지. 최고다. 괜히 세숫대야 칼국수란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라고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맛, 먹는 재미가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늘 먹을 때마다 남아요. 넘치게 먹고 만족하고 가요. 세숫대야 칼국수의 1등 공신은 뭐니 뭐니 해도 요 그릇. 일반 칼국수 그릇과 비교해도 훨씬, 아주 훨씬 크죠? 그러면 제일 큰 그릇이 어떤 거예요? 우리는 제일 큰 그릇 5인분짜리. 여기 있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 사장님 얼굴 작아 보인다. 그릇에 따라 그 크기도 달라요. 하지만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맛에 자신이 없다면 소용없겠죠? 자꾸만 입맛 당기게 하는 이 집의 숨은 매력?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일반 면이랑 또 좀 다르잖아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쫄깃쫄깃하고요. 좀 특이한 것 같아서 좀 자주 와요. 손님들 칭찬자자한 이 집의 매력, 바로 요 면발에 있었네요. 그런데 다른 집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말이죠. 면발에 푸릇푸릇한 게 이게 뭘까나?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예뻐요. 근데 눈으로도 딱 봐도 예쁘고요. 오래 먹어도 그렇게 통통 굵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뭔가 모르겠는데 어떤 가루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파래인 것 같기도 하고. 칼국수 면에 숨겨진 초록색 알갱이의 정체는? 자자, 이제 모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자고요. 지금 방금 넣으신 거 맞죠? 방금 넣으신 거예요? 아, 이거요? 오셨어요? 봤어요. 이거 우리 집 칼국수에 들어가는 부추입니다. 부추요? 예. 면발에 들어있던 게 부추였어요? 그렇죠. 아하! 이 부추가 바로 비법이었군요. 특히 이곳은 부추를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잘게 썰어준 뒤 밀가루에 그대로 넣어 섞어주는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부추의 향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한층 더 살아나겠죠? 건강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부추 면발. 어정통한 쫀득쫀득한 부추 면발에 빠진 손님들, 나도 모르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요. 그냥 보통 흰색면이 아니라 다른 집이랑 다르게 초록색깔 부추가 들어간 것 같아서 더 특별하고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칼국수에 요 바지락이 빠질 수 없겠죠? 다른 게 있다면 여기선 바지락도 남다르다는 점. 다른 집은 해물은 한 요만해요. 반만 해요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크고 바지락을 많이 넣네요. 바지락을 다 먹으면은 껍질만 세 그릇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바지락 탑. 아니 대체 얼마나 들었기에? 여기서 가만히 있을 제작진이 아니죠. 1인분 칼국수에 들어있는 바지락을 진짜 셉니다. 49번째 바지락이 대미를 장식하네요. 전남 고흥에서 매일 올라온다는 바지락. 세숫대야 칼국수답게 그 양도 엄청나다는데요. 1인분에 500, 2인분에 1kg, 4인분에 2kg 들어가죠. 한결같은 바지락의 무게는 10년 넘게 이어온 사장님만의 고집입니다. 처음에는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없고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내일 쓸 수 있는 물건도 안 되고 오늘 오시는 손님한테 다 주자. 별다른 양념 없이도 풍부한 바지락 하나면 깊은 국물 맛 가능하니 이게 말로만 듣던 반반 칼국수라는 거 아닙니까? 면 반, 바지락 반, 군침 돈다.